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 일상입니다. 뒷마당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 뒤늦게서 이 베르가못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네요. 뒷마당이 이렇게 정리했죠. 골목길. 베르가못 다 잘랐는데 옆에 새순들 삐져나오고 있고 여기 이렇게 꽃 피었어요. 잠깐만. 수도가에 우리 베르가못을 안 잘랐는데 아, 꽃필줄 알았어. 안 잘랐는데 이렇게 꽃이 피었네. 여기는 씨앗이에요. 어떤 게 씨앗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봐볼까요? 이게 너무 커서 뿌리가 잘 번식하니까 키우기도 부담스러워. 이런 데 뿌려놓을까? 나라고. 제가 뒷마당을 정리를 할 건데 컨셉은 캠핑장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파라솔은 여기 갖다 놨어요.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되는 캠핑 좀 정리를 하고 이 벤치 의자는 앞마당으로 빼고 이제 남편이 뺄 거예요. 캠핑 의자를 둘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수국들은 몇 개는 땅으로 옮겨 심을 거고 추위에 약한 수국들은 얼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넓어질 것 같아서 여기가 맥주 한잔하거나 어설픈 캠핑장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뒷마당 공간에 여기까지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용품하고 정원용 쪽으로 전부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이 단이 너무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마커텐으로 여기를 막았어요. 동네 큰 길가에서 들어오는 공간을 약간 보이지 않아서 좋고요. 쓰레기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오늘은 쓰레기를 먼저 버리고 여기 주변에 안쪽에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정리한다고 하는데도 정리가 잘안 돼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밖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주말에 남편하고 이 의자 옮기고 위에 캠핑 의자를 두고 안쪽으로 좀 넓게 써도 될것 같네요. 남편이 바쁘신 관계로 빨리 굳는 다용도 시멘트로 제가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보고 배운 것 많아가지고 잘할 수 있어. 주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다 하게 됩니다. 좀 마무리를 아름답게. 세탁기 주변이라 늘 습하고 곰팡이가 자주 보이는 곳이기도 했는데 얇게 펼쳐서 발라보았고 미리 좀이 주변을 말려두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꿉꿉하지 않았고요. 아주 편하게 할수 있었고 하고 난 다음에는 마르기 전에 이렇게 스펀지로 물로 깨끗하게 주변을 닦아내면 또 깔끔하게 되죠. 저희 정원 뒤뜰 채송화 하단인데요. 남은 시멘트로 벽돌 하단 사이에도 넣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맨 벽돌만 뒀었는데요. 그런 대로 잘 버티면서 다른 것도 피워주고 오늘 붙이고 서로서로 잘 붙어서 떨어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이런 분위기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남편과 남천을 옮겨보려 합니다. 주변 정리는 평일에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해 두었었고요. 오늘은 남천과 목수국 옮겨 심고 수국 화분도 자리를 이동시키려 하는데요. 남천은 원래 장마철에 옮기는 게 좋습니다. 상록수잖아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자랑하네. 그런데 저는 지금 가을 초입에 이렇게 옮겨 심고 있으니까 또그 경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미래정원에 큰 힘이 됩니다. 능수화 아래에서 키를 올리던 남천을 삽으로 파낼 거예요. 여기에 있는 능수화는 창문 쪽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대폭 잘라낼 건데요. 큰 장미 아치를 이곳으로 설치해서 아치 위로 능수화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남천을 빼고 빈 공간에 수국 화분을 11월 정도까지 여기에 둘 예정입니다. 곧 작업 시작할 건데요. 남천을 새롭게 옮길 장소에 대략적인 구멍을 파고 물을 넣어두고요. 이곳에서는 흙을 많이 붙여서 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줄로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옮기는데 저희들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옮길 거라 약식으로 후다다닥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곳은 산모루가 이렇게 넝쿨을 쥐고 있는 아치 공간인데요. 한쪽 산모루 줄기를 걷어냈습니다. 한쪽으로 올라간 산모루로 이제 계속해서 줄기를 늘려가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작은 거 있으면 두 개 들어가 큰 거를 그쪽으로 하나 하고. 아치가 약간 삐뚤어졌어, 밑에 애가. 그거 보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응. 얘들아, 조용히 있어. 아이고, 여유롭다, 여유롭다. 아이, 여유롭다. 탄이 왜 입이 그래? 어? 탄이는 약 먹고 오자. 지금. 엄청 많이 자, 막 나왔네. 옆에 애들이. 응. 여기도 이게 하나가 또 새순 나왔다. 봐봐. 이제 뿌리가 붙었다. 이거 뿌리 엄청 날 거야, 야. 3년에 한 번 걸로 옮기는 것 같아. 3년 주기로 한 번씩. 부러지고 그랬어, 그 세게 하면은. 하나도 안 움직여. 포크레인 가져와야 되겠다. 큰삽 가져올까? 일본의 산 큰삽. 큰삽 교체. 작은 삽 이쪽. 오 들려 오 역시 힘이구나. 떨어졌다. 와 잘못해. 오 바로 옮겨버리네. 여기 열매가 앞으로. 오 좋아 앞으로. 오, 야, 부엌도 안 보이고 딱 좋네. 딱 좋고롬. 어디 잡으라고? 강이야. 열매가 앞으로 오게 해주세요. 됐네.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옆으로 자기. 어디고? 이쪽. 먼저? 살짝. 그렇지. 그 정도.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물. 이야, 잘 키운 남편 하나. 열나무 안 부럽네. 잘 키운 남자라나. 열나무 안 부럽네. 여기는 이제 수국으로 화분들 여기다 수국 둘 거예요. 얼똥 강한 애들은 여기다가 이번에 얼똥하려고. 옆집에 이 벽이 막아주고 있어서 여기는 얼똥이 잘 되는 공간이야. 오호. 오샤. 단풍나무 없었으면 어쩔 뻔. 잡고 다니는 단풍나무가. 방향. 자, 방향 돌려주시고. 돌려. 앞으로 열매. 열매는 앞이가 여기 안 보이듯이. 아니, 그래도 나무가 이쁜 나무가 딱 거기. 그렇지. 그게 앞이네요. 탈 때 물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작은 애 그, 요 가운데 하나 심을까? 여기는 이제 목수국이에요. 뿌띠 체리하고 핑크 라이트. 키가 작은 아이들인데. 작은 거? 그게 더 큰데. 잠깐만. 그렇게 하고. 너무 흙이 높아진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하고. 동글동글하게 해서 물만 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 그 원반처럼. 딱딱딱. 이 가지가 옆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수국 앞으로 옮겨 심었고. 이번에 꽃핀 게 핑크 라이트. 텃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별수국은 앞에서 살 것이고, 이제 수국 화분만 옮기면 돼. 남천을 빼고 나니까 벽돌 공간이 참 예뻐 보이네요. 여백의 미라구나 할까요? 저희들 수국 옮기고 있습니다. 꽤 화분이 많은데요. 일단 이렇게 두고 조금 더 정리를 할까? 지금 수국 이쪽으로 다 옮겼어요. 뒷마당에 화분들. 이 수국을 더 데리고 와야 되나?
앞마당 수국을 데리고 올까나? 그러면은 애를 좀 더 땡기고 수국을 이쪽으로 다 옮겼어요. 일단 오죽 수국만 빼면 다른 수국들은 겨울에 강한 수국들이라 오죽 수국은 이번 가을이 깊어지면 집으로 들이고 다른 수국들은 여기 밖에서 땅에 좀 묻어놓으면서 비닐하고 씌워서 좀 월동을 좀 따뜻하게 꽃이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또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에 남천을 빼면서 지금 벽돌 공간 예쁜 공간이 살아남았어요. 죽은 화분들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간을 좀 볼 수 있는 여백미가 생겼네요. 그리고 제가 광목 커튼을 걸었는데 안쪽이 창문 안쪽이 보이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있어 보이죠. 여기 이쪽에 이쪽 여기 이제 가져오네. 아, 정리를 이쪽으로 한 곳으로 모으니까 뭔가 깔끔하다. 여기 다 지금 수국 자리네. 여기에 수국을 진열을 하려고. 그래야 여름에 여기가 햇볕이 빨리 가려져서 단풍나무 아래하고 여기가 그늘이져서 괜찮더라고. 꽃이 선명하고 오래가는데 이 자리가 여기 별수국은 햇볕이 강해요. 가을이 되니 청소도 자주 하게 되네요. 뒷마당 캠핑장 컨셉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소를 또 해야겠고 화분도 씻어서 둬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어닝이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더러운데 지금 조금 씻으니까 이렇게 좀 깨끗해졌네요. 이것도 깨끗하게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을 멀리서 보니까 오염물질이 이런 분위기예요. 이 어닝은 몇 년 동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끼, 푸른 이끼 오물이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제거하려고 청소를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핑계일까요? 어닝 이끼는 위치가 높아서 청소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주방 세제하고 거친 솔을 가지고 계속 닦아 냈습니다. 주방 세제가 얼굴에 몇 방울씩 튀겨서 떨어지기도 했는데 잘 끝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정리했습니다. 앞 커튼은 용도에 따라 빼기도 하고 넣어서 써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